친구들 어서와. 여기는 콩순이가 만들어주는 콩지 음료수 자판기야. 우와, 바로 여기구나. 여기가 바로 내가 찾던 자판기 마을이야. 저 콩지 자판기에서 맛있는 음료수를 뽑아 먹어야지. 어머, 아기 상어야. 근데 어쩌지? 콩지 자판기는 이 추리네 가족이 이미 다 예약을 해놔버렸거든. 아기 상어 뚜뚜루뚜루뚜뚜 귀여운 일출이 뚜뚜루뚜뚜루뚜뚜. 얘들아, 여기가 바로 내가 예약해놓은 바로바로 콩순이네 자판기집이야. 아, 일출아, 나 둘둘이님이 목마르시다. 얼른 멋 좀 뽑아서 마시자. 친구들, 여기야 여기. 내가 친구들 오는 줄 알고서 음료수를 종류별로 다 준비해놨지롱. 음료수는 하나에 500원이야. 좋아, 그러면 나 둘둘이가 이 500원을 가지고서 제일 먼저 한번 뽑아 먹어볼까? 500원짜리 동전을 바로 여기다 넣어주면 됩니다. 좋았어, 그러면 일단 동전을 자판기에다가 넣어볼까? 좋아, 그러면 이제 뭘 먹을지 한번 봐봐볼까? 밀크소다, 오렌지 주스, 사이다, 그리고 콜라가 있군. 좋았어, 나 둘둘이는 콜라를 좀 마셔야겠어. 콜라 나와라. 오, 여러분, 자판기에서 맛있는 콜라가 나왔습니다. 꼬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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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둘둘이가 제일 좋아하는 콩지 콜라. 에이, 나도 먹고 싶다. 난 콜라 말고 밀크소다 먹고 싶어. 나는 그 옆에 있는 오렌지 주스가 먹고 싶은걸. 나 사우정이는 초록색깔 사이다를 마시고 싶다구. 알겠어 친구들. 그러면 우선 자판기에다가 세 사람이 먹을 동전부터 한번 넣어보자구. 동전을 하나씩 넣고서 밀크소다 나와라. 이번엔 오렌지 주스. 마지막으로 사이다까지. 자, 그럼 밑으로 나온 음료수들을 하나씩 꺼내겠습니다. 친구들 손에다가 먹고 싶은 음료수를 하나씩 나눠줬으니까 다들 맛있게 드세요. 우와, 드디어 내가 먹고 싶었던 포카리 소다. 꿀꺽꿀꺽꿀꺽 꿀꺽꿀꺽꿀꺽꿀꺽. 우와, 나는 내가 제일로 좋아하는 오렌지 맛 주스를 주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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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르륵. 나 사우정이는 초록색 사이다를 호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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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로록. 우와, 너네들 음료수 진짜 맛있어 보인다. 나도 미리 예약을 해놓을걸. 아기 상어야, 걱정하지 마. 여기 바로 옆에 핑크퐁 자판기도 있다구. 우와, 이건 완전히 처음 보는 자판기인데. 그런데 여기서도 맛있는 음료수를 먹을 수 있는 거야? 물론이지. 이 핑크퐁 자판기에는 맛있는 음료수가 세 가지나 있으니까 먹고 싶은 걸 한번 말해보라고. 나는 세 개 다 먹고 싶어. 보시다시피 난 몸집이 아주 크다고. 그리고 세 개 다 먹으려고 동전도 세 개나 가져왔지. 근데 어쩌지? 이건 이 자판기에 안 들어가는 동전인데. 할 수 없지. 처음이니까 내가 핑크퐁 동전으로 공짜로 바꿔줄게. 바뀌어라, 얍! 히히, 동전 바꾸기 대성공! 그럼 이제 이 동전들을 자판기 안에다가 한번 넣어볼까? 좋아, 좋아. 대찬성이야. 빨리 동전을 넣어서 음료수를 나오게 해보자구. 좋아,
그러면 내가 하는 걸 잘 지켜보라고. 우선 동전을 투입구에다가 이렇게 넣고서 먹고 싶은 음료수를 눌러주면 짜잔! 제일 왼쪽에 있던 오렌지 맛 음료수가 밑으로 나왔습니다. 자, 아기 상어 오렌지 맛 주스 드세요. 아, 맛있어. 역시 오렌지 맛 주스는 언제 먹어도 맛있다니까. 자, 그럼 이제 다른 나머지 음료수 두 개도 마저 뽑아볼까요? 먼저 동전을 넣으면 네, 여기 있어요. 자판기에서 불빛이 번쩍번쩍 나면서 아기성어 노래가 나온답니다. 아기성어 노래를 따라 불러보세요, 여러분. 그럼 나와라, 음료수! 자, 그럼 나온 음료수를 꺼내볼게요. 자, 그럼 아기 상어한테 3% 음료수랑 포카리 스위트를 먹여주겠습니다. 우와, 이건 내가 두 번째로 좋아하는 3% 음료수. 이야, 정말로 맛있어. 오, 이거는 파란색 이온 음료잖아. 역시 이온 음료는 언제나 상쾌하다니까. 고마워, 핑크퐁. 덕분에 목마르던 게 전부 다 없어졌어. 오, 여기 있다, 여기 있어. 이게 이번에 새로 나온 핑크퐁 자판기래. 어떡하지, 친구들. 방금 전에 아기 상어가 음료수를 전부 다 먹어버렸어. 미안해, 친구들. 나는 덩치가 커서 음료수 하나로는 양이 부족했다고. 아, 어떡해. 나 완전 목말라서 머리가 오질오질해질 것 같아. 얘들아, 여기야, 여기. 여기 도라에몽 자판기가 있다고. 여긴 자판기 마을이라서 다른 자판기 기계들도 많이 있다고. 우와, 저 자판기 진짜 신기하다. 나랑 똑같이 생긴 딸기수다 음료수도 보이고 말이야. 저, 그러면 한 명씩 먹고 싶은 음료수를 뽑아 먹으라고. 자, 그럼 동전을 넣고 이슬이 음료수 나와라. 우와, 진짜로 딸기소다가 나왔어. 빨리 가서 벌컥벌컥 마셔봐야지. 고마워, 도라에몽. 덕분에 이제 목이 하나도 안 마른 것 같아. 꾸꾸꾸꾸꾸꾸꾸꾸꾸꾸꾸. 아, 상쾌해. 이제 좀 살 것 같아. 보고 있으니까 나도 갑자기 목이 마르네. 나도 뽑아 먹어봐야지. 나도 여기다가 동전을 넣고서 오, 좋았어. 내가 좋아하는 사과 주스가 정확하게 나왔다고. 꿀꺽꿀꺽꿀꺽 꿀꺽꿀꺽꿀꺽꿀꺽. 진구표 사과 주스 너무 맛있어. 고민이네. 나는 오렌지 에이드를 먹어야 할지 아니면 이 멜론 소다를 먹어야 할지 완전 고민된다고. 뚱뚱아, 고민하지 않아도 돼. 그 멜론 소다는 내가 아까 뽑아 먹어서 이미 없다고. 아, 그렇구나. 그러면 오렌지 에이드도 없어지기 전에 빨리 가서 뽑아야지. 짜잔! 오렌지 에이드 뽑기 성공! 자, 그러면 한번 야무지게 먹어볼까? 꼬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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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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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꺽.
잘 마셨더니 몸에서 기운이 마구마구 샘솟는구나. 친구들도 자판기 기계를 가지고서 재밌는 뽑기놀이를 한번 해보세요. 그럼 안녕.